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할줄 알았어요. 뭔가 하다뇨? Yeah. Doing something을 할줄 아셨다고요? 아 이번에 여자친구 아니고 그 찐따들 특징 여자한테 말걸때 졸라 벌써 남자친구 된 것처럼 검 아니면은 막 느낌표 졸라 붙이고 웅막 이렇게 대답함 그거는 연애 할때 하세요 저는 연애 할 때도 그렇게 안 하지만 좀 드라이하게 접근을 해보세요 드라이하게 예?
이 여자는 지금 본능적으로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새끼들이 찐따들이 여기서 선택하는 거, 조금 그래도 연애 해본 애들이 선택하는 거, 아 이쯤 했으면 그만하자. 그래. 이거 찐따들은 내가 여기서 고백하면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갑자기 고백함. 친구들 정신 차려. 너 존나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찐따 친구들 경고합니다만 고백으로 뭔가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자친구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왜 언제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네가 고백해도 될 때하고 아닐 때를 말해줄게. 뭐를 먹는데 뭐해? 근데 나 떡볶이 먹어 이래. 아유 돼지 이래. 만약에 내가 아유 돼지야 이래 그랬더니, 여기서 1, 2번으로 다님. 1번 아 뭐야, 2번 뭐래 비용신 이래. 전자는 네가 갑자기 전화 걸어도 받음. 뭔 말인지 알아? 네가 갑자기 전화해도 받음. 근데 후자는 너한테 전화하면 아 이 새끼 뭐야 이렇게. 근데 니네는 보통 그 분위기까지도 못 가지. 사실 뭐 말짱꽝이라고 보면 돼. 저는 관계가 잘못됐어. 니네는 어차피 여자애들이랑 이 정도로 카톡 못해. 왜냐면 갑자기 치킨 먹는 거 찍어갖고 쳐 보내고 이러니까. 응? 나 치킨 먹는다? 어쩌라고, 존나 어쩌라고.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 치킨 얘기가 나와. 예를 들어 나 치킨 좋아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나 이번에 생일 때 기프티콘 받은 거 있는데 먹을래? 보내줘. 또는 아니면은 야 나 거기 내 진짜 치킨 개 좋아하는데, 나 치킨 개 좋아하는데 어디에 치킨집 개 쩌는 데 있다고, 진짜 내가 데려가 주겠다고, 찾기 좀 힘들다고, 거기 티맵에 안 뜬다고. 그래갖고 수원 어디 막 이런 데 진짜로 안 뜨는 데를 찾아가. 데리고 가. 그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니네랑 안 가려고 하지, 왜냐면 너네 존나 못생겼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니네들은, 니네가 갑자기 치킨 쳐먹는다고 사진을 좀 보내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하여튼 그리고 여자친구 어떻게 만드나요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거 물어보고 있는 순간 이미 만들 수가 없다. 너는 만들 수가 없어. 디젤한테 항상 DM 보내는데 안 봐주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보낼까요? 일단 정답이 여기다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알아서 하시고.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무서운데 트라우마를 이길 방법이 없을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 제 별명 본 크러셔, 심바 더 본 크러셔.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무서운데 어떤 트라우마인지를 얘기해주세요. 네?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무섭다. 트라우마를 이길 방법이 없는가? 무슨 트라우마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뭐 얘기를 해줘. 그리고 이 트라우마는요, 병원 가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이버 지식인에다 트라우마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현대미술 비평 공부하는데 교수님 PPT를 의식의 흐름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수님이 PPT를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조교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수들이, 여러분, 교수들이 뭔가 이 남들을 가르치는 데 뜻이 있어서 당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고정될 거 없었어? 상담소 객꼰대임. 고정 댓글 다시 할게요. 미안. 잠깐만. 일단 교수가 뭔가 너를 졸라 가르치려고,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소명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은 그 대학이 비리 털려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고,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기 위해서 온 것이고, 자기 연구를 위해서 왔는데 그 연구비의 그 대가가 그
너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야. 네가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 교수직을 좀 맡을래? 아이 얘라 이렇게 하면서 맞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뭔가 그 교육열을 바라지 마. 어? 네 알아서 하는 거야. 대학 공부는 뭔 소리하고 자빠지는 거야. 어. 안정적인 삶과 조금 불안정해도 하고 싶은 거 하는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거 진짜 사실 되게 흔한 거예요. 연구실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형 나도 대학 나왔는데 알아야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도 대학 나왔는데 대학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긴 알죠.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너무 쫄지 않는 게 좋은 게 교수들이 막 학생들한테 개싸가지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교수 하는 사람들이 성격 좋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원래 학부생들한테 이게 장사기 때문에 무슨 교육 아니에요. 학원 강사예요. 사실 진짜 무슨 막 국립대학교 이런 데 아니고서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자기 고객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교수는 교육자로 보면 좀 그래요. 애매해요 그게. 그러니까 교수한테 쫄지 마시고 걔가 딱 F 맡으란 말은 아닌데 교수님들은 연구자에 가까워요. 연구자. 교육열이 있고 이런 분들이라기보다 연구자에 가까운 거예요. 연구자. 저도 제가 레슨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인데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짜증이 존나 나요. 내가 여거에 졸라 열과 성을 다해서 막 가르쳐야 되나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만한 의무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연구가 하고 싶어서 당신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이 꿈을 존중해 주시고 당신이 그 까불지 마라 뭐 그런 거죠. 안정적인 삶과 조금 불안정해도 하고 싶은 거 하는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거 사실 뭐 진짜 이거 아까 전부터 얘기를 좀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거 제 레슨 첫 번째 시간 때 보통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노동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노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부모님들이 하시고 계신 직업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그 꿈을 지금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걸 하고 계실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노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노동은 남들이 하기 싫거나 하기 어려운 거를 내가 그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고 또는 그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내가 받는 게 더 많아지겠죠. 돈이. 아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니네가 그렇게 요점 파악을 못하니까 고등래퍼 떨어지는 거야.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안 하고 당신의 부모님이 되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선택을 한 거예요. 안정적인 삶, 내가 노동을 하는 대신에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걸 장래희망으로 바꾼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가정도 존나 열심히 꾸리고 싶고 딸 자식, 아들 자식도 존나 잘 가르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노동을 하세요. 커리어는 그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때 선택하는 게 커리어예요. 그 두 개가 맞아 떨어진 건 행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남들이 전부 하고 싶어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정적인 삶과 불안정한 삶이라고 하는 거에서 불안정인 삶이라는 거는 남들이 보통 하고 싶어하는 일일 거야. 남들이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일. 근데 그거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거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돈 벌고 이것까지 바라면은 그거는 욕심이죠. 물론 근데 그 두 개를 해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정과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가? 그런 것들. 고3인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존나 지잡을 나왔고요. 공부를 뭐 거의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영어 단어 선생님이 안 외우면은 저희 때까지는 학생 인권조례 있던 거 없었기 때문에 뭘 위로야. 랩을 똑바로 해, 새끼야. 내가 위로해 준다고 랩 잘해줘? 고등래퍼 붙고 싶으면 씨 랩을 똑바로 임마. 형 지금 고3인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가 딱 2월달부터 2월달까지 딱 놀고 설날 딱 지나면서 핸드폰 정지하고 친구들 1년 안 만날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친구들 너는 19.5세라고 생각하고 공부만 하고 친구들하고 술 처먹고 이거 안할수 있으면 해. 아니면은 그냥 맞춰서 대학 가. 어차피 네가 거기서 더갈수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거뭐 높지 않아. 왜냐면은 너의 근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이게 너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말인데 아닐 수도 있어. 얘기해 줄게. 사람이 얘들아 너네가 사람이 몇 명이 태어날 거 아니야 세상에. 사람이 몇 명이나 태어날 것 같아?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태어날 것 같아? 존나 많이 태어나잖아 애들. 물론 지금은 조금 적게 태어나지만, 근데 야그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블루 컬러로 살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블루 컬러다, 화이트 컬러로 살수 있을 것 같아? 못 살지. 잘하면 새끼야 고등래퍼 왜 떨어졌어? 하여튼 그건데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사람도 공부 못해. 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 공부 재능 있는 사람들 정해져 있어. 래퍼가 되는 사람도 정해져 있듯이 래퍼가 못 되는 사람도 정해져 있잖아. 연예인이 될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돌로서 타고난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도 있잖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나는 내가 공부 재능이 없다는 걸 일찍 알겠더라고. 아 나는 앉아갖고 영어 단어 외우고 뭐 하고 난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여기저기 땡땡이 까고 다니다가 그냥 면접 봐갖고 학교 갔어. 그리고 나는 학교 가서 뭐 했냐라고 하면 나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졸업했어. 근데 영문학과잖아, 영문학과. 우리 교수님이 나를 되게 좋아했어, 우리 학과장 교수님이. 그 교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그래서 3.0은 넘어서 졸업을 했는데 최종 학점이, 교수님이 야 나는 2.4 맞고도 지금 여기 와갖고 교수한다. 근데 너는 나한테 의리 지켰다. 나는 의리는 지켰어, 학교에 대해서, 교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나 졸업할 때도 교수님들이 솔직히 졸업시험이랑 뭐 이것저것 다 통과해야 되는 거 있는데 교수님들이 나는 진짜로 열심히 내삶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애지간한 거다 통과시켜줬어 그냥. 그래갖고 나 진짜 힘든 상황이었는데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교수님들이 다 도와줬고 졸업할 수 있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너네가 지금 그 학력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에 너무 빠져있고 내 말이 설득력이 없을 것도 알아. 나는 왜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공부를 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니네 체육 시간에만 봐도 축구 잘하는 새끼 따로 있고 농구 잘하는 새끼 따로 있고 달리기 잘하는 새끼 따로 있는데 왜 모든 새끼가 국영수를 다 잘할 거라고 니네가 생각을 해? 어차피 니네 엄마 아빠 나온 대학 보면은 DNA에 의해서 아주 거대한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니네 거기 이상 못 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네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는 내가 내신으로 대학 못 가겠더라고. 왜냐? 난 성실하지를 못했어, 학교 다니면서. 그래갖고 면접 봐갖고 면접 만점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겠냐? 면접 만점으로 하는데? 기껏해야 경기 4년제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그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네가 못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차라리. 그것도 못 찾겠다고 하면 사실 뭐할수 있는 말이 없지. 뭐숨 쉬다 죽던가.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제가 저를 너무 싫어요. 자기 혐오가 정말 심하고 아무리 운동하고 이러고 사람 만나도 나 아직 기미가 보이잖아요. 이건 진짜 병원 가보세요. 근데 병원 간다고 뭐 해결될진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아, 니, 뭐, 고등래퍼 떨어진 거 어떡하라고, 새끼야. 내가 붙여줘? 너 붙었다. 가갖고 저 예선장 가라. 내가 붙여줄게.
그, 뭐, 내가 너, 저를 싫어, 제가 저를 너무 싫어해요. 자기 혐오가 심하고 아무리 운동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도 나 아직 기미 안 보인다. 이거 진짜 어떻게 얘기해 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나의 경우를 얘기해 줄게요. 내가 나의 경우를 얘기해 줄게요. 나의 경우를 얘기해 줄게요. 나의 경우는 제가 한참 자기 혐오에 빠져 있을 때가 있긴 했어요. 201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16년. 으치한 레벨 아니면 재능 우는 난 레벨인가라고 했는데, 아,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가시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꺼지시면 되죠. 나는 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뭐 이건 일단 지금 질문지에 있는 거에 집중을 할게요. 질문지에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내가 그 자기 혐오에 되게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이라이트 레코드하고 이제 비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랑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 상황 때문에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 나한테 야너 진짜 내 친동생 해라. 너랩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해주고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어떤 래퍼 형도 저를 존나 좋아해주고 막 이랬는데 소주도 맨날 같이 마시고 그형 집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일이 터지고 나니까 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씬에 발붙이고 있고 싶으면 신발랑 멀리 해.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떠났죠. 지금까지 저런 음악 하고 있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주변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내욕 존나 하고 다니는 거야. 걔 성격 존나 병신해. 막 이러면서. 아, 또라이라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모든 상황이 되니까 내가, 사람이 점점 패배자가 되더라고. 그 모든 사람이 겹치니까. 내가 근데 그때 BY가 나한테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BY가 참다 못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형, 씨발 정신 차려. BY가 욕을 잘안 하거든요. 형, 씨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형 병신도 아니고. 형은 진 적이 없는데 진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나 그런 사람하고 같이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말 듣고 정신을 확 차렸어요. 그 사람 아직도 유명하냐고요? 아니요. 그때 저한테 제 주변에서 욕하고 다니고 그때 저좀 도와주겠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했던 형들 다 없어졌어요. 나만 살아남았지. 근데 그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랬냐? BY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형은 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존나 있는데 왜 그걸 본인한테 허락을 안 해주냐? 본인이 본인한테 허락을 안 하냐, 왜? 허락해라. 근데 그말 듣고 나서 내가 나를 찬찬히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처음에 제 용기 앨범이 나왔을 때, 그때는 주변에 막 ON 오버도즈 형 피처링도 있지, BY 피처링도 있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랩을 잘한다고 막 존나 막 이렇게 띄워줬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다 하이라이트 레코드하고 싸우고 좀 유명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되니까, 그때부터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을 좌우하는 게좀 웃긴 거죠. 근데 제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나를 한번 보자 그러고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할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랩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아리 방에서 애들, 동아리 동생들 다 없는 시간 되면 혼자 가서 랩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뭘 비와가 형이야. 씨발로만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냐? 아이, 멍청한 새끼야. 생각을 하고 말해. 내가 내 나이를 모르고 비와의 나이를 모르고 얘기하겠니? 어? 니가 더잘 알면 니가 얘기해. 이거 연결해 줄 테니까, 새끼야. 근데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이 얘기해고자 하는 거는, 그때 내가 나를 지켜보고 이렇게 하니까, 더 잘해줄 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말투도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막 죽고 싶다, 진짜 존나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던 말투가 없어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 난 이거 이틀만 줘봐.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틀만 줘봐.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많은 식으로 얘기하고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딱 3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겨울 방학이 딱 끝나고 개강을 딱 했는데 친구가 너 뭔 일이 있었냐 그랬어요. 나한테 사람이 그냥 바뀌었다고. 그냥 바뀌었다고 사람이. 근데 난 그러고 지금에 섰게 됐어요. 자존감이 그냥 존나 올라갔어요. 가끔 BY가 너무 당황할 정도로. 그때부터는 BY가 저한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하는 말에 영향을 내가 진짜 많이 받는다고. 그때 BY가 나한테 정신 차리려고 안 해줬으면은 전 아직도 땅 파고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해주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나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자존감에. 내가 진짜 랩 잘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이해 안 해준다? 그럼 그렇게 될 때까지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떳떳하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지랄해도 내가 화 안 나더라고요. 나는 내가 얘보다 시간 훨씬 많이 써본 사람인데 얘가 뭐라 한다고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리듬에 대해서 이해가 더 많은데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내가 얘 흔들려야 되나? 뭔 말인지 알겠죠? 남의 주관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부모님이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솔직히 세상에 훌륭하신 진짜 훌륭하기만 한 부모님보다 안 훌륭한 부모님들이 더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훌륭 안 하고 싶겠어요? 부모님들 다 훌륭하고 싶겠지. 근데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상처라고 하는 걸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존감 떨어지고 버릇이 잘못 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경우들도 생겨요. 근데 부모님이 나빴으니까 네 탓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자존감 깎는 소리 하고 야 너는 뭐 코가 못생겨가지고 야 너는 뭐가 해가지고 결국에 탈모가 올 거고 뭐 이런 얘기하고 부모님도 모자랄 수 있어요.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왜 니네 부모님은 존나 막 훌륭한 무슨 뭐 이순신 장군 다음 가는 사람으로 생각해. 너네 엄마 아빠도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야. 엄마 아빠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세요. 사랑하되 기대를 버리세요. 엄마 아빠는 위인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도 그냥 네가 나이를 존나 먹은 거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너한테. 그러니까 그 실수라고 하는 거를 네가 만회해서 네 자식한테 그거를 안 넘겨주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한테 실수하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나이 먹고 독립한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내 자존감을 꺾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게 심했어요. 그 과잉보호가 되게 심해서 막 저 학교도 막 걸어다니는 거 무서워하고 약간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일이 좀 있었어서 집안에 일이 좀 있었어서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가가지고 20살 돼서 올라가가지고 지하철 타야 되는데 지하철도 탈 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심 있었던 여자애한테 창피를 당한 적도 있고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혼자서 살아봐야지 되겠구나 지금부터. 그래서 혼자 살아보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부모님이 가진 흠이 있는데 거기에서 당신들이 눈에서 멀어졌을 때 잠깐 좀 멀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막 더 그럴 수 있어도 당신이 혼자서 뭔가 해내고 하는 걸 보면 부모님도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느 순간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신뢰가 생겨. 니네가 부모님한테 신뢰를 못 준 거야. 나는 물론 존나 땡땡이 쳤지. 아빠가 뭐 언제 와라 이런 무슨 일 만들어가지고 안 가기도 하고 왜냐면은 맨날 갈 수도 없고 저 대학 가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무슨 핑계를 대서 내가 난 혼자서 좀
내가 혼자 해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은행 업무를 보고 뭐 하고 해야 될 때도 내가 뭐 다 하려고 하고 뭐 하고.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도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좀 의아해 하셨는데 내가 노래를, 아니 네 음악 뭐 어쩌라고 새끼야. 야 고래, 못했으면 더 잘해질 생각을 해. 지금 당장에 더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못하는 걸로. 응? 지금 당장에 그거 갖다 계속 그러지 말고 왜 너 혼자서 지금 딴 데서 계속 그러냐. 딴 방해하지 마. 인정 좀 해. 네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데 이유가 있겠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한번 뭐라 찾아봐. 왜 자꾸 내가 너한테 1대1로 맞춰주길 바래? 네 과외 선생님이야? 돈 내야 그럼 새끼야.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뭐가 모자란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고치려면은 인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렇게 인정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인정을 못해. 내가 못한다는 걸. 내가 이걸 못한다는 걸. 내가 청소를 못한다는 걸 인정 못해. 내가 엄마 아빠 없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고 인정하지 못해. 내가 혼자서 자제해가지고 과제하고 이걸 못하는 거야. 몰라. 그래서 그게 대학 가면 어떻게 티가 나냐면은 애들이 처음에 대학 가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도 학교 하나도 안 나가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의 구속이 없어지니까 고삐가 풀려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막 재적당하고 이래요. 근데 물론 대학은 100만원 내면 재입학을 해주지만 그런 애들도 많아요. 학교를 안 나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나아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된다? 병원 가세요. 그 뭐 이런 데 물어본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나는 솔직히 뭐 거의 모든 대답은 예수님 믿으세요로 끝내고 싶어요, 사실. 그게 뭐 저한테는 모든 부분의 정답이기 때문에. 아태한테 문제인 거라는데 마음 먹고 일어나보는 시도조차 잘 안 돼요. 마인드 커트로 얼굴에 손 갖다 대는 거 습관인가요? 뭐 이게 새끼야 상담이야 마? 서리스포 더 해주세요. 서리스포는 안 돼요. 잠시만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러분 내가 진짜로 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서 제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줄게요. 그 훈지라고 하나 그거를? 훈지라고 하나요? 잠시만요. 제가 용어를 좀 검색해 볼게요. 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꼰대질이라고 하는 거, 남에게 조언이라고 하는 거는 훈지가 필요해요. 훈지. 훈지의 모습이어야 돼요. 훈지가 뭐냐? 형이 비리를 불고 동생이 화답한다 이런 뜻이라는데 뭐 이렇게 사이좋게 얘가 도움주고 제가 도움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꼰대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냐면 내 동생이 나한테 조언을 해도 나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걔한테 꼰대질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는 저는 기준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내가 누군가한테 꼰대질 해주기 위해서는 밥 한 끼라도 사줘요. 지가 나한테 밥 한 끼라도 사줬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막 형들이 야 너 뭐 몇 시까지 어디 어디 횟집으로 와 이래갖고 졸라 난 회 먹지도 않는데 소주 막 졸라 부으면서 야 새끼야 그렇게 하면은 형들이 싫어하지 막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막 해. 그리고 나는 회 하나도 못 먹었고 레몬 먹었는데 더치페이하고 집에 가재.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술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생색을 내지? 밥 한 끼라도 사줘보고 저런 소리를 하나? 이 말이 버릇처럼 나오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꼰대질을 할 때 저 회 못 먹어요. 근데 꼰대질을 할 때 나는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나서 해요. 누가 찾아오고 내가 꼰대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병신이야. 딱 봐도 병신이야. 근데 날 찾아왔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찾아와갖고 형 근데 제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럼 저는 일단 밥을 사줘요. 밥 일단 밥 먹자. 밥 사줘요.
밥을 사줬으니까 얘기할게. 너 병신이라고. 너 이래서 병신이고, 너는 뭐 어째서 병신이고, 네 음악을 이래서 안 듣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걔가, 야, 뭐 밥 한 끼도, 밥 한 끼도 안 사줘놓고 지랄이지? 라는 말 못 할 거 아니야. 밥 사줬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형의 도리를 했을 때, 꼰대질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고, 이거 이제 질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지방 사람인데 곧 취업이라 경력 쌓으려고 서울 가는 게 맞을까요? 현실에 맞게 지방 쪽에서 취업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어국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괜히 어중간하게 서울 갔을 때보다 나을 순 있어요. 자기가 그 집안에 계속 살 거면. 그러면은 그런 지방에서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다니고 거기 있는 인맥들을 쌓아서 거기에서 경력을 쌓고 그 지방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래놓고 또 무슨 뭐 자기소개서 있다는 데다가 이력서 쓸 때 저는 뭐 엄마신 아버지와 뭐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이지랄하고 쓰고 있으니까 니네를 뽑기가 싫은 거야. 이 새끼는 지방에도 나왔는데 창의력도 없네. 지방에서만 사는데 창의력도 없네. 그건 촌놈이네. 안 뽑지. 절대 안 뽑지. 근데 뭔가 이 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얘가 만약에 영업을 하나 하더라도 아 이 지방에 아는 사람도 많고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얘 뭔가 지가 해보려고 했네. 뭔가 얘는 조금 다르네. 요 느낌을 생각해보면은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지. 어? 근데 뭐 네가 경력을 쌓고 커리어 하는데 서울이 나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취업을 위해서 네가 진짜 커리어가 있고 야망이 있으면은 가보는 걸 추천을 하긴 해요. 추천을 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확실한 거는 빠져나가는 돈도 많아요.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서울에서 집 사고 살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 대출도 안 나오니까 못 살고요. 그냥 커리어 하나만 보고 내가 서울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나는 한 2년 정도 가보는 건 추천할게요. 한 직장 가갖고 계약하고 2년 계약하고 지방으로 다시 이직하는 거 정도는 추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가 지방인데 서울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면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끝낼게요. 그리고 쇼미 왜 안 나오나요? 이 새끼야 나간데 가서 저러서 떨어졌어 임마. 새로 쓰라 그래가지고 씨. 됐어? 여러분 싸운 친구와 화해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원룸 싼 게 거의 한 달 100만? 무슨 개 까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저 새끼는. 나 지금 여기 사는데 투룸인데 월세 임마 45만원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물론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무슨 월세 100만원짜리 집이 새끼야 어디 있는데 이 자식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자빠져 자꾸. 싸운 친구는 화해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간단하게 카카오톡 키세요. 카카오톡을 키세요. 그리고 딱 세 글자를 쓰세요. 미안해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은 네 여자친구거나 남자친구니까 헤어지세요. 뭐하냐? 장난하냐? 그런 애들 친구 아니야. 뭐 그럼 새끼야 서울 얘기하고 있는데 대치동 서울에 동이 몇 개인데 대치동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고 자빠졌어 이씨. 너 얘기하지 마. 네 말이 대답 안 할 거야. 그 미안해 세 개 이게 세 글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친구가 아니야 나도 미안해 이래요 보통.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세요. 어? 맨날 미친놈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다 싸우는 거 아니야. 미안해만 하면 되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해.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어지간해서 진짜 여자친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거 여혐이 아니고 여자들은 그런 심리가 있대요. 내가 뭔가 약간 말하기엔 좀 창피한데 너한테 화는 좀 났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주긴 좀 민망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말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이. 근데 이 미안하다는 말이 진짜 힘이 세요.
미안해. 이렇게 해요, 일단. 내가 일단이라고 붙이지 마요. 일단 미안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했어, 분명히. 나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그래,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이래.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꺼져. 이렇게 안 해요, 보통. 나도 그렇게 해서 미안해. 보통 이렇게 나와요. 네 친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됨. 나 이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애들이 다 얘기한 거라서 얘기한 거지. 내가 여자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저는 아까랑 반대예요. 지금 막 취업했는데 독립을 하는 게 맞을까요? 집은 수원, 회사는 강남이에요. 적절한 독립 시기를 모르겠어요. 선 사과 후 변명, 선 변명 후 사과. 선 사과 후 친구가 얘기하자고 할 때 변명. 알았어, 너 좀 말 그만해. 너는 아까랑 반대, 취업했는데 독립하는 게 맞냐? 근데 강남이면 나는 조금 생각해볼 것 같긴 한데, 수원이면은 제가 용인 수원에서 다녀봤는데, 5000번, 5005번 이런 거 타면은 강남으로 가잖아요. 양재 이런 데로. 버스 타고 갈 수 있으면 하시고. 근데 강남에서 회사 다닐 거면 강남에는 못 살잖아요. 강남에 살면은, 그러니까 광역버스, 그러니까 버스 뭐, 수원 강남 그렇게 뭐 많이 안, 적절한 독립 시기. 저는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취향차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유가 월세만큼 좋다라고 하면은, 아, 월세보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나가시고, 회사에 기숙사 뭐 이런 거 있는 경우, 없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뭐 강남인데 기숙사가 있겠어요? 없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게 진짜 하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서 도전을 못하겠어요.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마세요. 뭐 간단한 걸 물어보고 있어. 진짜 친한 친구랑 곧 헤어지는데 그 전에 뭘 해줘야 할까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너를 기억할 수 있는 거를 아무래도 할수 있는 게 좋으니까, 진짜로. 어려운 것 같네요. 편지 하나 써봐, 뭐 이런 말도 좀 그렇고. 고백? 친구의 고백? 근데 편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송별회를 제대로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동영상 사진 같은 거로 많이 남기고.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 정치 성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치 성향을 왜 굳이 찾아야 돼? 안 찾아도 돼, 그런 거. 불안함이 너무 많아요. 누구든 떠날까 싶었고. 불안함이 많아요. 떠나갈까 무섭고 제 잘못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야, 타입 윈 친구야. 너 꽤 괜찮은 앤데 네가 너무 너를 병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너 이렇게 얘기해 줄게. 네 주변 사람이 떠나갈까 봐 무섭다 그랬잖아. 너를 떠나가는 사람이 네 사람일까? 네 주변 사람이 맞을까? 너가 힘들 때 네 주변에서 너를 떠나가는 사람이 네 사람이 맞을까? 난 아닌 것 같아. 자책하지 마. 남는 사람들을 챙겨. 그리고 모두가 다 너를 떠나가잖아? 그럼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아.
왜냐면은 네가 병신이란 거 그거 하나는 알았을 거 아니야. 그때 됐을 땐. 아, 내가 좀 병신이었구나. 나 병신이구나. 왜일까? 이걸 생각해 볼 기회는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인정하는데 힘은 덜 들 거 아니야. 나 병신이다. 인정하자. 내가 인간관계 족같이 하나 보다. 그거 하나는 알았을 거 아니야. 그때 가서. 그러니까 뭔가 이 자책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그래요. 자기 반성하고 자책하고 좀 다른데 애들이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나도 그래 본적 있는데 너가 그렇게 한다고 나아지는 건 없어. 네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 너 떠나고 싶을 수도 있어. 맨날 개같은 소리 하고. 잠시만요. 지금 질문 고르고 있어요. 잠깐만. 질문 전문대 진학 후 스타일리스트 꿈이라 준비 중인데 조언 좀요, 형. 내가 스타일리스트 안 해봤는데 새끼 어떻게 알아? 위에 좀 질문 보고 있어요. 오늘 뭐 하다 오셨나요? 술 마셨나요? 저 술 안 마셔요. 화를 낼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그냥 넘기면 아까 화낼 걸 말할 걸 하고 화내면 괜히 화냈나 서성건데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 되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분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적당히 내고 살아야 편하거든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내세요. 아씨 너 때문에 지금 나 화나. 이 정도는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화내도 됨. 근데 십정색을 하라는 건 아니야. 개새끼야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님. 근데 화가 났어요 내가. 아 진짜 존나 화나네. 나 지금 너 때문에 되게 불편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소한 건데 괜히 화냈나? 아니에요. 화 좀 내. 괜찮아. 화내. 근데 그 뒤에 네가 화냈으니까 이긴 것 같다라는 느낌에 취하지 마. 내가 화냈으니까 얘 좀 내 족밥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 보통 그래, 네가. 애들이 보통 그래. 화를 내잖아? 그래서 친구가 알았어, 미안해. 이러잖아. 그럼 얘가 뭔가 내가 한번 꺾은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 사람이 그래, 간사해서. 사람이 원래 병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찐따야.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한 수 접어준 건데 얘가 더 마음이 넓어서 너는 화를 낸 거고. 근데 네가 그걸 이겼다고 생각함. 그러면 안 돼. 그냥 그러고 나면은 그래. 그래 사과해줘서 고마워. 이러고 너도 그 뒤로 나 지금 여기서 화낸 거 티 이제 더 안 낼게.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네가 더 막 더 친하게 굴어. 그렇게 하면 걔가 아 내가 잘못한 거지만 얘가 다 받아주네. 내가 잘못한 거지만 용서해주네.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화를 낸 새끼들이 문제가 화를 아무데나 낸 새끼들 문제가 지가 다 이긴 줄 알아 병신들이. 그래서 화는 내야 돼. 화 안 내잖아. 여러분 화를 안 내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새끼들은 지가 존나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화 안 내. 나는 화 안 내고 그냥 쌓아놔.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한 번에 관계 끊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 제 주관이지만 그런 사람은 그 병신이에요. 왜 병신인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왜 병신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병신인 게 지가 화났는지 얘기도 안 함. 이 사람은 반성을 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한번 욱하면 이 사람이랑 관계 끊어. 그래놓고 지가 냉정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가 화내야 되는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쌓아놓고 나중에 도망가면서 자기가 뭔가 냉정한 판단을 내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아. 그건 찐따 같은 거야. 야 친구들한테도 반성할 기회를 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잠수 타. 야, 반성할 기회를 줘, 네 주변 사람한테. 네가 용기를 안 내서 네 주변 사람은 너가 화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너한테 스택이 쌓이다가 네 혼자 터트려. 너는 그냥 병신인 거야, 그거는. 감정이 억눌려서가 아니라 용기를 안 내서 그런 거예요. 화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너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반성을 할 기회도 안 줘놓고 나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야. 네가 더 소시오패스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니들이 논리적이고 뭔가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나는 화 안 내고 그냥 안 봐야겠다 싶으면 뭐 그냥 손절해. 병신인 거야. 그거는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애들이 보통 어떠냐. 아직 제 얘기를 해주면은 이런 거예요. 화를 막 날 때도 이거 군대 가서도 그런 건데 군대에서도 보통 걔 찐따 같은 새끼들 학교에서 막 존나 의도 터지고 이러던 애들이 군대 가면 갑자기 막 폭군이에요. 여포 봉선이야 그냥. 근데 갑자기 막 그래 인중 여포라고 사람 중에 여포보다 강한 사람이 없다고 찐따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 새끼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말꼬리 졸라 잡아요.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왜 해? 뭐 왜 말을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 왜 하냐고. 막 말꼬리를 졸라 잡아. 막 이렇게 두 시간을 갈고. 뭐라 그래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잘못하셔서 왜 해? 왜 안 물어봤어? 누가 하라고 명령해서 했습니다. 못하는 걸 왜 해? 말도 안 되는 걸 말꼬리를 졸라 잡으면 찐따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솔직히 그냥 싸웠는데 내가 이걸 권할 건 아니고 나는 그럴 때 아 왜 지랄이냐고 그래서 아 씨발로 왜 난 지랄이냐? 이렇게 해서 난 그냥 진짜 이렇게 했음. 근데 내가 쎄서가 아니라 나는 병신이라서 열이 받으니까 못 참아서 열을 받아서 이건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거야. 두 시간씩 갈굴 수 있냐고요? 군대 가보세요. 그런 새끼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 내 얘기를 해주는 게 진짜 이렇게 무한대로 갈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해 줄게요. 저는 혼낼 때 막 불같이 화낼 때도 많았어요. 열이 받으니까. 얘 때문에 내가 존나 혼났어. 화나잖아. 야 너 얘 빼고 나가봐. 난 일단 그렇게 했음. 얘 밑에 있는 애들 다 나가라. 그리고 얘 위에 있는 애들만 남아. 또는 얘 혼자만 남겨. 그리고 너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야 개새끼야 미쳤냐? 말 존나 해. 너 가르쳐주는데 왜 그랬다고 그래? 근데 그러고 나서 존나 혼났어. 눈물 쏙 빠지게 혼냈어. 그러면서 너 이 순간 여기 나가면서부터 혼난 티 내지 말라고. 너 니 때문에 생활관 분위기 조용해지고 이러면 난 진짜 니 그땐 죽여버린다고 진짜 이러잖아? 그러면서 나가면서 내가 어깨동무하고 나가 그냥. 그러고 싸지마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 그리고 옆자리 앉혀. 컴퓨터 해. 그러고 나갈 때 해갖고 야 PX 갈래? 데리고 가. 그러면 얘가 나한테 이 새끼 왜 사이코패스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니면은 와, 나 혼낼 때 혼내더라도 데리고 가갖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 안 민망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냐? 그럼 얘 네 말을 더 들을 것 같냐 안 들을 것 같냐? 근데 이 찐따 새끼들이 그걸 몰라. 사람을 다룰 줄은 몰라. 난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 내가 막 그래요 지금 힙합 갤러리 뭐 이런 데서 힙합밸리 이런 데서 무슨 제가 병신인 줄 알아요. 뭘 사이코라 해 병신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 안 해. 죄송한데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 안 해요. 니들이 그래서 찐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안 받아들여요. 니들이 병신인 거야 그거는. 내가 확신코 얘기해 줄 수 있어. 니들이 병신인 거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혼낼 때 혼내더라도 나를 민망하게 끝까지 그 분위기를 니들이 군대를 안 가봐서 그래. 군대에서 제일 힘든 거는 혼나는 거 안 힘들어요. 혼나는 거는 크게 안 힘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를 존나 잘못한 사람으로 일주일 동안 막 진짜 분위기를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니들이 찐따라서 모르는 거야. 원래 군대 갔다 온 애들 얘기해봐. 혼나고 나서 군대 갔다 온 애들 얘기해봐. 혼나고 나서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들죠. 진짜 막 개털리고 나서 그 분위기 계속 유지해갖고 뭐 말도 못하게 하고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원래 혼나고 자 여기서 딱 끝내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진짜 마음 편해요.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 들고.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요? 지금 스트레스 풀고 있잖아요. 찐따들 뭐하다 욕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군대를 안 가봐서 그러는 거야. 하여튼 군대 가봐라. 이거 군무새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거예요. 화를 낼 거면은 내고 나서 그 뒤에 그걸 뒤끝을 가져가지 말라고. 아시겠죠? 뭐 사이코라고 생각하고 니들이 씨 잼민이 새끼들 씨 뭐 알아 니들이? 잠깐만. 트월킹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뉴올리언스로 유학 가세요. 형님 유학 준비하면 아이 올해를 IELTS 준비하는데 영어를 쏟았는데 개거품으로 개거품 되고 성적은 6.0까지 찍혔는데 더 이상 공부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그 시험이 뭔지 모르겠었고 내가 뭐라고 해줘야 될까? 야 새끼야 힘내. 이거 얘기밖에 못 해주잖아.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아 근데 이거 얘기해 줄 것 같아. 너무너무 물 흐르듯이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좀 이게 진짜 위험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이 적당한 긴장감이 항상 필요해요. 말해 드릴게요. 적당한 긴장감이 진짜 필요해요. 사람들이 이 물 흐르듯이 그냥 살고 그냥 살고 목표 없이 살고 그냥 월급 들어오면 쓰고 이 재미로 살잖아요.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번아웃 오는 것도 금방이고. 근데 내가 진짜로 뭔가를 위해서 스트러글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묘미가 있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존나 해. 예를 들어서 난 이걸 뒤집기 위해서 걔 눈을 막 뒤집어 까면서 막 진짜 랩 열심히 하고 막 음악 열심히 만들어. 이거 하고 그냥 뭐 앨범 나오면 뭐 여론 좋으니까 그냥 아 뭐 앨범 좋네요 뭐 한 이틀 정도 얘기 뭐 한두 개 글 써지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흐르는 듯이 사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날 더 부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맨날 긴장하고 살거든요. 욕 존나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다 죽여버려야지. 이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보통 그래요. 이 그 제가 배가본드라는 만화를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긴장의 끈이 풀리면 페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게 다시 긴장감을 끌어올린 데까지 엄청나게 에너지가 들어요.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사람 젊음 유지에도 좋고 그래요. 근데 보통 그냥 흐르는 대로 살면서 삶의 낙이 그냥 퇴근하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이렇게 살잖아요. 나중에 금방 늙어요. 진짜 친구들 제 나이 때 친구들 보잖아요. 저 동창회 안 나가는 이유가 나가면 애새끼들 완전 아저씨 돼 있어요. 주식이라도 하는 애들은 좀 덜한데 긴장을 하고 살아야 돼요. 라이벌이 있으면 더 좋고. 나태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 조언? 긴장이 과잉되면 조금 힘들진 않나요? 라고 하는데 과잉되면 안 되죠. 그거는 과잉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죠. 맨날 긴장하고 살면 어떡해. 자다가 담 결리고. 술 마셨나요? 저 술 안 마시는데요. 그리움은 어떻게 잊어야 할까요? 사람이든 뭐든 간에. 새로운 무언가에 몰입함으로 인해서. 쿤디님이랑 많이 친한가요? 진짜. 생각하고 물어봤나요? 되게. 인생의 주요 키워드 세 가지를 뭐라고 생각하냐? 첫 번째로는 사실 어떤 사랑인 것 같아요. 인생 주요 키워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크리스천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은 진짜 중요해요. 일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커리어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랑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 선택이라는 게 뭔지 말씀드리면은 선택에 따르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하면 후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 그때 했어야 됐나?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나? 저 그런 얘기들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야, 너가 하이라이트 디스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 근데 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랬으면 더 멋있게 하려고 노력했겠지. 더 공들여서 더 멋있게 하려고 노력했겠지. 그렇게 한게 아니라. 왜냐, 나는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인생 주요 키워드 사랑과 선택인 거 같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거 되게 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용서 이런 거 같아요, 용서. 남을 용서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용서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용서하면서라도, 저도 아직 용서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속에서. 저하고 화해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솔직히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아직 용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냥, 제 친구들, 뭐한 사람들, 저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저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제가 그냥, 아, 걔가 뭐 연락하고 싶다고 이러는데 저 그냥 연락 안 받아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용서 못 해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용서는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여튼, 그래, 저는 이세 가지가 아닐까요? 혹시 팔로알토 형 이지라고 했는데, 저 병신 같은, 아휴. 넌 니가 고등래퍼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 나 알겠는데. 사랑과 용서는 한끗 차이 아니야, 형? 야,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에 다 포함되지, 새끼야. 이를 사랑하면 선택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 용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용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근데 진짜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차단까지는 좀 그래요. 왜냐면 원래 이게 제 방송 많이 오는 애들 중에 찐따가 많아요. 찐따 애들이 저한테 되게 과몰입을 많이 해요. 제가 진짜 지 친구인 줄 아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근데 난 그거 굳이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좀 짜증나면 내가 대신에 걔네도 내가 짜증나서 짜증내면은 나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용서하세요. 그거 괜찮았다.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은 저는 용기가 되게 없는 사람이었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제가 용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며 살았고, 인생 살면서. 그래서 용감해지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저질러 봐야 돼요, 저질러. 한번 저질러 보면 두 번은 저지를 수 있고, 세번 저지르는 거 1도 아니고, 네번 저지르는 거 1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거대한 이슈에 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느껴요, 내가. 나는 그게 트라우마예요, 내가. 옛날에, 키세이프, 뭐, 이런 분들이, 뭐, 한국 힙합, 뭐, 코리아 랩, 썩스, 이거 발언했을 때, 나도 옳지 못하다고 느꼈는데, 컴백홈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나는 그런 얘기 하려고 래퍼 된 건데. 나는 그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병신이라서, 저런 거를 누군가가 말해서 나한테 일깨워주기 전에 말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지르면 책임이 따라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책임지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날 용감하다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저는 이제 제가 뭘 싸질렀어요, 인스타에다가. 이런 개새끼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싸질렀어요. 나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두려워요. 뭐 저질렀는데 어쩔 거야. 해결하겠지. 저는 저질러요. 그리고 나를 믿어요. 근데 저지름이라고 하는 게 용기의 되게 키워드예요. 본인을 공지로 물고 나면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쥐처럼? 별로 안 그럴 수도 있죠. 그 궁지로 몬다고 하는 게 저지르는 걸 수도 있죠. 저지르고 나면 궁지로 물리거든요, 보통.
충격을 어떻게 줄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당신이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껴들어가지고, 씨.
그래서 아, 오늘 안주관과 결과만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넌 이미 다 알고 있네. 친구야, 이미 알고 있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씨.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일을 할까? 안 해.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데 있는 거야.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좋다가 아니라, 나 음악을 열심히 해서 졸라 사이먼디 형하고 사진도 찍고, 졸라 그레이 형한테 곡도 받고, 뭐야, 막 염따님 피처링도 받고 이러고 싶다. 그래서 나는 클럽 가면 여자애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너한테 비슷한 상황이 정해지면 너는 음악 안 해.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친구와 사과를 좋게 해도 그 친구의 단점과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그 스스로가 저를 친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돼 쳐먹었네, 네가. 뭘 어떻게 해. 너도 네 친구가 봤을 때 그런데 네 친구가 너 견뎌주는 거야, 인마. 근데 그렇게 해서 못 견디겠잖아? 친구한테 얘기해. 나 이렇게 해갖고 내가 너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 야, 어쩔 수가 없다. 너랑 거리를 좀 둬야겠다. 그 얘기할 용기도 없으면 어쩔 건데. 나는 그렇게 하고 관계 끊은 사람 많은데? 근데 물론 그 사람 내 뒤통수를 깠을 때, 그리고 그 사람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사과했을 때 보통 이런 문제지만. 화가 나는 순간들 중에 억울한 상황일 때, 말로 하면 억울한 병적으로 싫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질문은. 래퍼 남친이 만들고 파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래퍼 남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래퍼 남친 특. 니 말고 다른 애들도 꼬심. 너가 인스타로 래퍼 남친을 꼬신 데 성공했어. 그런 애가 4명 더 있다 보면 돼. 이건 통계에 의한 거예요, 통계. 편견이 아니라. 정신 차려라. 응, 요미야. 어? 너 말고 딴 애들하고도 그러고 있어. 그리고 일하러 간다고 클럽 가잖아? 딴 여자랑 자. 그게 래퍼 남친이야. 하고 싶냐?
여러분, 래퍼들이 왜 자꾸 정신병 걸려가지고, 뭐 존나, 저, 뭐, 자락스 먹고 그러는지 말씀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말씀해드릴게요. 구라를 존나 치다 보니까 사람이 인지부조화가 갖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 애들 많아요. 야, 생각해봐. 1번 트랙에서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7번 트랙 가갖고 클럽에서 오늘 처음 만난 여자, 나 여자친구 있지만 뭐 어때? 이딴 가사 쓰고 있는데. 응? 인지부조화가 안 오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확실한데 잘해낼 자신이 없는 거 스스로 대한 확신이 없는 거겠죠? 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런 거면 스스로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리미트를 두던가 한 2년만 해보고 안 되면은 공장 가야겠다 이렇게. 생산직의 별이 되겠다. 형님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냥 교회 가서 여기 다닐래요 하면 됩니까? 인터넷으로 인터넷 예배라도 먼저 드려보세요. 배가본도 무조건 봐야 하는 편? 저는 농사편. 또는 천하무적 야규 새끼슈사이를 만나러 가는 편? 아니 그냥 배가본도는 전부 봐야 돼요. 남한테 존나 휘둘려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심각한 고민 아니긴 한데 인터넷 글 보면 이게 맞다가 싶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반대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제가 얘기해 줄게요. 이거 존나 간단한 건데 말씀해 드릴게요. 내 말도 듣지 마. 내 말이 강남대 나온 내 말이라서 못 믿겠으면 듣지 마. 알지? 근데 봐봐. 인터넷에 글 쓰는 애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야, 힙합 갤러리에나 힙합 엘리에다가 그럴듯하게 글 쓰고 있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급식 아니면 21, 22살짜리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전문가인 척 하면서 써놓은 글이야. 또는. 너는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거야. 가면 쓴 야수 원챔충 초딩이 한 살 더 먹어서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인터넷 짬 좀 먹어서 힙합엘리나 힙합갤러리에다가 힙합 래퍼들에 대해서 글 쓰고 있는 거에 휘둘리고 있는 거야. 너 자신이 너무, 당신 자신이 너무,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벌레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런 애기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화가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 새끼야, 뭐. 나중에 네가 20살, 21살 먹고 이 새끼야 생각해봐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좀 봐봐요.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될 거야 아니면 작은 것부터 잡는 게 나을까요? 이거 이 바보야? 이 친구 바보야? 야 봐봐. 목표는 예를 들어서 목표는 대통령이다. 아니야. 구급 공무원이야. 작게 잡을까? 크게 잡을까? 이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해서 법대에 일단 갈 거야. 법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능 공부를 해야겠지? 2년 잡고 내가 재수를 해서 법대에 갈 것이다. 또는 뭐 요새는 뭐 로스쿨 가야 되잖아요. 로스쿨을 가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결국 작은 것부터 해야지.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목적, 목표를 세우고 눈앞에 있는 퀘스트들을 조금씩 깨나가세요. 뭐 이거 뭐 바보 똥꼬들아 이 새끼들 씨. 하루 4시간만 자면 개운하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4시간만 자고 있지 마. 8시간 9시간씩 왜 자? 죽고 싶어 자냐? 구라야, 그 무슨 아인슈타인, 뭐 에디슨 이딴 새끼들 한 말 하냐 그거. 나는 2시간만 자도 된다 막 이런 거. 걔네가 그래서 지금 죽고 없는 거야. 저를 지금, 아니 물론 그거 그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맞는데. 저를 너무 엄격하게 대해요. 그래서 자주 저를 갈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고치고 싶은데 잘안 돼요. 어떻게 엄격하게 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격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가혹할 뿐이고, 그래서 너는 오늘 18시간 동안 공부 안 하면 넌 병신이야. 그래갖고 못했어. 아, 나 병신이야. 막 이러고, 18시간 동안 그 목표만 달성하려고 앉아가지고 막 딴 생각 졸라 하고 막 이러면서 고통스럽게만 고통스럽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냥 그래. 오늘 한 벌스 써야지? 한 벌 쓰자면 퇴근해요. 내가 하기로 정한 게 있으면 그걸 했으면 퇴근해. 그러고, 야, 오늘 충분히 했어. 내가 하기로 한거 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 종교인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종교인. 교회 다니는데 네가 봤을 때 별로 멋이 없는 사람. 저 새끼 왜 저러지? 아, 약간 교회 다니는데 막 교회 다니면서 지가 딴 세상 사람인 것처럼 구는 애들, 종교인. 그러니까 네가 고민을 얘기할래. 이렇게 그냥 보자. 종교인인 민수가 있고 신앙인인 철수가 있어. 민수한테는 네 고민을 얘기하면 막 이렇게 얘기해. 아, 그렇구나. 너 정말 죄인이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할까? 회개했어? 그래? 그럼 너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봐. 영접 기도만 하면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자, 그리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자, 우리 교회 같이 나갈까? 이 얘기하는 게 민수고. 철수는, 야, 정말 힘들겠다. 근데 있잖아. 이런 이 말이 있더라, 성경에. 나는 그거를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나도 잘 안 되더라고. 나도 너랑 똑같은 고민을 하게 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창피하게도, 나도 너 같은 죄를 맨날 짓게 되고, 우리는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걸 부탁드리는 거야. 그렇게 안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너한테 기분 안 나쁘고 자기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려주면서도 네가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은 믿고 싶은 마음 들게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뭔 말인지 알겠어? 위에서 내리 깔면서 얘기하는 사람 종교인이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 신앙이냐.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남자친구 만드는 꿀팁. 예쁘기 또는 대학 가기. 못생기지 않기. 여자잖아요? 안 못생기면 다 알아서 들이대요. 무슨 남자친구. 안 못생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못생기면 못생긴 남자랑 사귈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못생긴 남자라도 사귀려고 하면 사귈 수 있어요. 왜냐, 못생긴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라도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얘기해드릴게요. 여자는요, 못생긴 남자라도 사귀어야지 하면 사귈 수 있음. 진짜로. 근데 남자는 못생긴 남자잖아? 돈이 많지 않으면은 못 만나. 여자가 없어. 안 만나줘, 여자들이. 니가 못생긴 여자다? 니가 못생긴 여자다? 못생긴 남자를 만나려고 하세요. 100% 남자친구 만들 수 있어요. 여자가 갑이야.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여자는 연애에 있어서 갑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못생긴 여자는 못생긴 남자를 만나면 돼요. 근데 보통 안 그러지. 연애 못하는 사람은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래. 자기가 못생겼는데 예쁜 사람 만나고 싶고, 자기는 생긴 게 별론데 아이돌 같은 애들 좋아하니까.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못생긴 남자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연애할 수 있음. 왜 못해? 남자는 근데 안 돼요. 남자는 안 돼요. 찐따잖아. 네가 찐따잖아?
야, 얘, 이거, 이제 바꿔요. 네가 만약 못생긴 남자야. 넌 여자를 못 만나. 미안하지, 미안하지만 넌 여자를 못 만나. 못 만나지, 알겠어? 그래서 내 얘기를 해줄게. 지금부터 그 통장을 하나 파. 그리고 매달 네 월급이 거기로 들어가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 MMORPG를 하나 시작해. 돈안 드는 걸로, 막 리니지 이런 거 말고. 또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해. 유튜브 해, 유튜브. 그렇게 하면서 여자가 없는 외로움을 풀수 있는 뭐 스트리머를 하든지. 그럼 집에서 할수 있는 거 많잖아. 그런 거 하면서 돈을 모아, 열심히. 유튜브 해. 뭐 축구 유튜브를 하든지, 뭐 사람이 뭐 보든 안 보든, 한두 명 와서 보든, 세네 명 와서 보든, 뭐 스트리밍 해. 사람들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잊어버려. 너는 여자 못 만난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힙합 갤러리를 하고 있잖아. 넌 여자 절대 못 만나. 그러니까 빨리 유튜브를 해. 그러다 터지면은 돈 많이 벌어서 여자친구 생길 수도 있잖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심하게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봐야 할 사이에요라고 하면 당신이 폐쇄병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죽여버리고 싶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봐야 할 사이잖아요. 죽이던가 그만두고 안 보는 환경으로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와, 존나 어렵다. 크리스천인데 세상 음악이 너무 좋아요. 주님과 교제할 때도 방해받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보편적이지 않은 거라,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수 있는 주제라서, 이거는 뭐 DM을 따로 주세요.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연인 관계에서 중요한 거요? 말씀드릴게요. 신뢰죠, 신뢰. 근데 그 신뢰가 좀더 뻔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조금 원초적인 데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민수는, 여기서 나왔어요. 민수는 클럽에 갔어요. 민수는 클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또는 민수가 그린라이트에 갔어요. 또는 광동포차에 가서 합석을 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날 함께 모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마음에 들어서 사귀기로 했어요. 사귀기로 했어요. 민수는 여자친구 민지와 100년 해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 이거 넘어가서 민수는 민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민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할 것 같거든요. 내 자식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심하게 싸웠어요. 민지가 예를 들어서 민수가 민지와 심하게 싸웠어요. 민지는 화풀이로 친구들하고 또 헌팅포차에 가서 그날 본 남자하고 밤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전례가 있으니까. 또 민수도 어느 날 친구들하고 놀기로 했는데 술에 취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옆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요, 둘이 서로 그런 실수를 한 번씩 했다고 칩시다.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내 자식의 어머니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하루 만에 다른 남자 만나서 나와 같은 관계가 될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플 인스타로 만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스타로 만나도 사람이 개인적인, 아니, 어플로 만나고 인스타로 만나는 거 자연스럽죠.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쉽게 쉽게 다른 사람하고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이 관계의 끝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 그거예요. 봐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젊은 남자, 여자가 몸, 그냥 뭐, 함부로 그냥 뭐, 아, 그냥 뭐, 맞으면 그냥 잘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애들 많아요. 아, 근데 그럼 왜네 여자친구가 바람피면 거기에 대해서는 화를 내냐고. 젊은 남자,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여자가 딴 남자랑 자는 거 싫어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딴 여자랑 자고 나면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왜 그거 자꾸 아니라고 존나 뒤로 돌리냐는 거야? 왜 자꾸 아닌 척해? 아닌 척하는 이유를 말해줄게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얘기해줄게요. 아, 젊은 남녀가 어? 젊었을 때몸 쓰면서 놀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이유를 얘기해드릴게요. 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누르고 사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이에요. 자기가 내가 내 여자한테 의리 못 지킬 걸 알아서 그런 룰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개똥철학으로 삼고 기본적인 신뢰도 못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믿어요. 저는 자기 여자한테도 의리 못 지키는 사람 끝까지 신뢰 못 하겠더라고요. 나한테는 의리 지킬까요? 그런 사람이? 지 여자한테도 의리 못 지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 여자친구한테도 의리 못 지키는 사람이 나한테 의리를 지킬까요? 나랑은 자는 것도 아닌데? 안 지키죠. 저는 그런 걸레 같은 관계를 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끝까지 신뢰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내 양심 고백인데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바람피고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해요. 제가 나한테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믿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100% 신뢰 못 하죠. 남 속이는 게 습관인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연상이라 내년에 대학 가는데 나도 내년에 대학 들어가고 난후 좋아한다 말하는 게 나을까, 형? 말해줄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 연상이라 내년에 대학 가잖아. 4월 달에 남자친구 생겨. 무슨 4월 달에 남자친구 생기고 그 남자친구랑 한 1년 정도 만나다 그 남자친구 군대 가거든? 그러고 나서 한 내후년 2022년 정도 되면 2022년 3월 정도에 네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그때까지 좋아할 수 있으면은 좋아해봐. 근데 그때 되면 네가 좋아하는 그 연상 누나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찾을 거거든?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 응. 왜 그런, 어쩔 수 없어. 내가 얘기했지. 여자들은 못생긴 여자도 못생긴 남자 만나려면 연애할 수 있다니까? 자기가 맘만 먹으면 100% 여자를, 연애를 할수 있는 아주 천국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대 붙을 수 있다고 야발? 야, 여대 가면 애 연애 안할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때 되면 너도 영장 나온다. 근데 얘기했잖아. 원래 그래. 여자애들은 무조건 4월 달에 썸 타. 100%야. 또 특히나 네가 좋아하면 뭔가 예뻐서 좋아할 거 아니야. 그때 가잖아. 그러면 너보다 옷도 잘 입고 너보다 돈도 더 많고 그런 형들이 신입생 챙겨준다고 와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누나 막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갖고 술 따라주고 뭐 하고 하다가 야뭐 사귀는 거야. 네가 바랄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야. 근데 이거는 인류를 저버리고 너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야 돼. 더럽고 치사하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서 네가 그 좋아하는 누나가 학교 가서 아무도 못 만나길 바라던가. 근데 그건 좀 그렇잖아. 너도 밖에 나가고 싶잖아, 마스크 안 쓰고. 좋아하는 거 찾는 법 좀 알려달라고요? 좋아하는 거 찾는 법이 어딨어요? 여고라서 남자 만날 기회 없는데 남자 어디서 만나는 건가요? 못생긴 남자를 만나보세요. 아, 자러 간 게 아니라 DJ 거 보러 갔죠. 근데 저는 제 거 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남들 모르게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보게 될 거고 아무 눈치 못 채서 손질하기 너무 힘들다. 그럼 되게 착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나 네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할 때 이거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서 너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할 때 내가 속으로 좀 이상해지더라고. 속으로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이거 내가 이상해서라고 생각해, 예민해서. 근데 이 부분 조금, 난 너랑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 너가 이거 조금 신경 써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 걔가 진짜 모르고 그러는 거면 사과를 할 거고 조심을 할 거고, 알고 그러는 거면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얘가 눈치를 채고 있었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당신이 용기 내서 그거를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알면 안 그러죠. 어? 얘는 건들면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네, 불편하다고? 그럼 얘는 나한테 지랄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너한테 겁먹어요. 니한테 겁먹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용기를 안 내면서 얘는 용기가 없구나, 이런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나 착하게, 야, 진짜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데 너가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조금 그렇더라고. 내가 마음이 좀 열어서 그래. 근데 너가 좀 신경 써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말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나 네가 지랄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나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어. 참고. 그만해.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갈굼 당하고 사세요. 힙합을 끊는 방법. 여기 들어와갖고 새벽 3시 39분까지 내 라이브 방송 보고 있다. 당신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 뭘. 자, 이거 아닌데. 잘못 눌렀어요. 오빠 항상 사랑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스스로 강해질까요? 자존감 높아지고. 항상 사랑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절대로 없어요. 그럴 방법은 없어요. 항상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없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반대로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연예인들이 관계에서 목마름을 느껴서 자살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여자에서 인스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많은 인스타그램 뭐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니 뭐니, 저는 인플루언서란 말 존나 싫어요. 저 병신 지랄하고 있네 라는 말밖에 안 듣고요. 그냥 몸매 좋게 태어나가지고 마른 몸매 가지고 태어나고, 뭐 가슴 크게 태어나고 얼굴 잘생기게 태어나서 그거 가지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서 그냥 무슨 뭐 영향을 준다는데, 그냥 광고판이잖아. 늙으면 없어질 광고판. 광고판인 새끼들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연예인들 왜 죽을까요? 자살하고. 그렇게 인플루언서라고 인플루언서라고 그 B급 연예인도 못 되는 그냥 인터넷 유명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얼굴을 가진 그런 예쁜 연예인들 있잖아요. 진짜 사랑 많이 받고. 근데 그 사람들 왜 자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고 모두에게 사랑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 예쁜 사람들도 그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가장 초라하고 뭐가 없을 때 내 주변에 한두 명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거, 이거 빼고 아무것도 신뢰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게, 말은 참 잘해? 씨발. 말만 잘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근데, 스스로 강해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나는. 그리고, 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 어지간하면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저는 보였을 때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반응으로 그 사람 진짜 내 사람인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네가 진짜 보잘것없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그 사람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사랑받으면은 네 인생 사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아무런 네 인생에 지장이 없어요. 고렙 잘 가라. 코로나로 음악산업 손실이 32조 원가량이라는데 다들 뭐 먹고 사는지 궁금하네요. 레슨도 하고요. 뭐 광고 음악 같은 것도 팔고요. 그렇게 하고 대충 먹고 삽니다. 말씀 들으면 제가 돈을 많이 막 존나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뭐 막 여유가 돼갖고 와 해야지 이건 아니지만 저는 네오크리스천으로 번 돈으로 이번에 롤렉스도 샀고 뭐 돈을 못 벌진 않아요. 그냥 벌고 살아야 돼. 롤렉스를 샀다라고 하면 내가 굶어 죽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 사고 싶은 걸살수 있는 정도구나 이 정도 이런 거죠 뭐. 대마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마 합법화라고 하는 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도 존나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근거가 많다고 느낄 때가 많기도 해요. 대마가 합법화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대마 합법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근거 있게 느껴져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나는 대마 합법화 돼도 안 할 거예요. 왜냐 난 담배가 합법인데도 안 하고 술이 합법인데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근데 대마 합법화 운동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대마 합법화 운동에 대해서 막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막 그래요. 의료용 대마나 막 이런 것들의 효능을 막 가지고 와서 존나 설득해요. 근데 자기는 오락용으로 쓰려는 거거든? 그 잣을 엎드리면 거북목 심어지고 승궁 거대해집니다. 근데 내가 이 잣으로 안 하면 어떻게 라이브를 해줘? 지금 당장 조금 몇 시간만 해주는 건데 나도 이렇게 안 있으려고 노력해. 근데 그 대마 합법화 뭐 이런 얘기하는 래퍼들이나 막 대마는 막 마약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맨날 무슨 간질발작하는 동영상 가지고 와가지고 대마가 이렇게 효능이 의료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건데 이런데 아니 자기가 간질발작하고 뇌성마비 있어가지고 그 마비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썼냐고 아니잖아 자기는 놀려고 했잖아 자기는 뿅간 느낌 받으려고 한 거잖아 근데 그래 놓고 나서 대마 합법화 운동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항상 의료용으로 쓰이는 예시를 들고 와
자기는 놀려고 해놓고 멋있는 래퍼 되고 싶어서 해놓고 저는 그거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좀 아니 기저가 좀 구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가 너 그래서 간질이야? 너 간질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은 잘못이다. 근데 저도 비범죄화 정도는 지금 당장 해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마초. 비범죄화가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대마 나도 오락용 대마 존나 피우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의료용을 거짓말하는데 의료용을 쓴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간질 발작을 간질증을 가지고 있는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가진 부모입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햄프시드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아씨 맞아 저런 예시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할 텐데 존나 몰래 불법으로 사서 피우던 사람들 그러니까 놀려고 그리고 저 햄프시드 오일 많이 써봤어요. 이 뭐 오락용 뭐 이런 거 말고 저 뭐 어디 바르고 피고 이런 거 써봤어요. 햄프시드 오일 그 무슨 솜에다가 이렇게 하고 얼굴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썼었는데 성경 오늘의 말씀 매일 받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매일 읽어요. 제가 따로 골라서 읽습니다. 그렇다고 화장품 태우는 바보 없제? 없죠. 뭐 없나? 좀 내려가 볼게요. 못생긴 사람이 연애하는 방법. 사랑이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못생겨보질 않아갖고 그런 얘기를 해줄 순 없어요. 왜냐 뭐 이거 이러면 막 신발 존나 못생겨놓고 지랄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미안한데 저는 여자친구 없었던 적이 없어요. 엄마인지 아시겠죠? 저는 항상 여자친구 있었고 그 여자친구 주변에서 다 존나 이쁘다는 얘기 듣고 지금 여자친구 진짜 존나 이쁘고 인기 존나 많고 제 여자친구는 아직까지도 지금 뭐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아니면 뭐 어디 막 카톡 프사보고 뭐 인스타로 그냥 연락 존나 오고 이런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나 여자친구 없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아? 아니 나쁘지 않게 생겼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내가 무슨 연예인처럼 존나 잘생겼대? 라고 했을 때 아 그건 아니겠지. 근데 나 여자친구 없었던 적이 없어. 왜일까? 아니, 그 병신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니들은 무슨 뭐 신바가 족같이 생겼고 뭐 사회 부정원자처럼 생고 정신병자처럼 생겼고 이런데 나는 왜 항상 존나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까? 그 사람들 눈에 잘생겨 보면 된 거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나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존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자존감에서 나오고 본인 능력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잘한다고 느끼다 잘 씻는 데서. 아 근데 뭐 못생긴 사람 연애하는 뭐 네가 멋있어 봐. 네가 일이라 똑바로 봐. 그냥 이거 진짜 되게 진리에 가까운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임하고 있는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학생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존중하죠. 공부 어중간하게 하고 이런 거 말고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또 열심히 하는 애들은 애들이 안 건드려요. 그쵸? 운동을 하나를 특출나게 잘해요. 어떤 애가 안 건드려요. 그리고 예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얼굴로 살면서 진짜 얼굴 때문에 이 불이익 본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얼굴 때문에 불이익 본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얼굴이 진짜 솔직히 내가 봤을 때도 아 친구들 중에서도 아 진짜 못생겼다 저 새끼는 진짜로. 그것 때문에 피해본 애들 존나 많이 봤어요. 막 뭔 일만 생기면은 얘를 의심하고 사람들이 막 뭔 일만 생기면 얘가 좀 냄새 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너네들도 알잖아 래퍼도 막 못생기면 막 조롱하고 막 지랄하는 애들 존나 많아. 그치. 근데 나는 그런 걸로 불이익을 본 적이 없어. 무슨 힙합 갤러리에서 나보고 못생겼다고 지랄 연병해봤자.
뭐 개같이 생겼고 뭐 이런 얘기 존나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뭐 그거에 내가 나는 그런 걸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지나가다 번호를 따였으면 따였지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게시판이나 페미니스트들이 내 얼굴 못생겼다고 욕 존나 했다 고소 개당했거든? 그냥 얼평하는 거 싫어하면서 얼평 존나 하더라고. 그 얼평을 왜 하는지 말해드릴게요. 남의 얼평을 왜 하는지 말해드릴게요. 지가 평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마음 아픈 거야. 저 새끼 존나 못생겼네. 야, 네 남친 지나간다. 이 소리 듣기 너무 속상한 거야. 야, 저기 네 여친 지나간다. 이 소리 듣기 존나 힘든 거야. 너무 괴롭고. 그런 애들이 남들한테 제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말 해줘야지 할 때 나오는 게 못생겼다고. 남한테. 왜냐? 지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마음 아팠거든. 근데 못생기지 않은 사람은 못생겼다고 지랄해도 뭐 그래? 나는 뭐 여자친구 잘 만나는데? 나는 그리고 뭐 어른들이 나 항상 보면 뭐 아유 잘생겼다고 눈썹 잘생겼다고 막 이러는데 코도 높고 나 코 높고 나는 생긴 걸로 피해를 봐본 적이 없는데 나보고 못생겼대 그러면은 아 이 글 쓴 새끼는 존나 못생겼겠구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지 이 새끼는 못생겼다는 말이 진짜 존나 가슴 아픈가 보다 그리고 고소 현황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40여 명 정도로 고소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존나 뭐 벌금 내고 이런 친구들도 몇 명 있고 왜냐면 제가 합의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뭐 몇 명은 그 저 뭐시겠냐 교육받으러 다니고 그 이제 악플 방지 이런 거 인터넷 윤리 교육 이런 거 그런 거 다니고 그래요 뭐 그냥 아 코로 구라친 거예요 성형했다고 구라지 엄마가 잘생겼다는데 진짜 잘생긴 거였지 형? 아니야 여러분 저는요 그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애기들 봤을 때 애기들이 미래가 보이잖아요 아 이 애기는 존나 못생겼다 아 이 사람 존나 못생겼다 이 애는 애기가 10년 뒤에 진짜 X됐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인데도 솔직히 얼굴 보이는 애들 있잖아. 벌써 들찬 코야. 막 코가 이래. 막 코 이래가지고 벌써 막 이래. 얘가 내 걔 보고 이쁘다고 어떻게 해. 근데 니네 엄마는 너한테 예쁘다고 했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애기들도 봐도 이쁘다고 안 하고요. 동아이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새벽에 들어가고. 니가 머리를 무슨 머리를 할 건지 내 얘기하면 그대로 자를래? 돈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쯤이냐? 두려움 이기는 법. 아니, 무슨 존나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야, 이제는 뭐 얼마 없으니까. 아니 내가 진짜 미용사도 아니고 새끼야 네 머리 무슨 머리 할 건지 어떻게 정해 그 머리에 그거 저 그 뭐야 저 그 머리 있잖아 그 무슨 머리냐 그거 무슨 머리지 그거 아 무슨 머리지 그거 최배달 머리 최배달 나 그거 해보려다가 실패했어 지저분해가지고 아 거북목 승목은 지랄 좀 그만해 알아서 할 테니까 아 투블럭 너무 흔하잖아 최배달 머리 니들 알아서 검색해봐 뭐 드레드야 아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끌 때 됐나 보다 오대수 머리 나 그거 하려다 실패했잖아 씨. 여러분 이제 저 뭐 동안이 라방 키시라고 하고 저는 끌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면은 라방 별로 아니 동안이가 라방 켜 지금 나 이제 끌 거야 네 질문 뭐라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질문이. 어딨지? 안 보이는데. 이게 좀 안 올라올 때도 있으니까 한번 더 보내든가 해봐요. 아니 뭘 죄송해. 아니 니네가 계속 뭐 나 모르는 쇼미 밈으로 존나 그러고 있는데. 나 간다. 없어요 근데 질문이 어디 있는지. 아이씨 잠깐만. 없는데 내가 뭘 어째. 질문을 채팅으로 해주세요. 채팅으로. 그러면은 몇 개만 얘기하고 나도 좀 자자. 아우 씨. 4시에 끈다. 4시. 방안에 24에 찾아온 나태진을 이기는 방안. 환경을 바꿔라. 채팅으로 얘기하세요. 채팅으로. 그러면 테이크원 형 인스타 삭제했나요? 몰라요. 나도 검색해보고 없으면 없는 거겠죠. 엉덩이 하나다 엉덩이 두 개. 뭔 개소리야. 이거 인스타에 남기라고요? 싫어요. 취미로 작곡 배울 건데 샘플링이요. 할 일을 존나 미뤄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일을 미루면 싸대기를 때려달라고 하세요. 아빠한테 얘기하든가. 빠따로 그냥 내가 뭐 잘못했는지 얘기 안 해주고. 여러분 얘기해 드릴게요. 당신 진짜 고치고 싶어요. 아빠한테 알루미늄 빠따를 사 드리세요. 그러고 아빠 제가 한심해 보일 때 뭐가 한심한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후드럽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빠가 갑자기 날 존나 패요. 그럼 왜 그래요? 근데 그냥 막 패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 볼거 아니야. 아씨 내가 뭐 잘못해서 쳐맞고 있지 지금? 내가 뭐 게을렀나? 내가 누워갖고 너무 게을러 터지게 누워 있었나? 오늘 할일안 했나? 신발 정리 안 했나? 이것저것 다 고칠 거 아니야. 그래, 야, 니가 뭘 고치고 싶잖아? 아빠한테 알루미늄 바타 하나 갖다 드려. 친구 달래주는 거에 지쳤는데, 뭘 손절이야, 그냥 얘기를 해. 나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니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면 안 된다. 내가 너의 고민 상담 들어줄 수 있지만,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뭘 이렇게 다들 손절만 하려고 그래, 씨발. 야, 니들은 인간관계가 뭐 아니면 도냐? 아, 뭘 자꾸 헤어스타일 얘기, 저 헤어스타일 관심 없어요. 그, 아까, 은서님? 뭐였지? 성함이? 은서제이님. 그, 얘기하시고, 질문 있으시다면서요. 여기다가 질문하세요. 채팅으로. 얘기했는데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그럼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보시고 다시 연락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지쳐갖고 연락을 조금 이렇게 했다. 어쩌다 욕하게 됐냐고요? 세상 살다 보니까 개 같은 일이 너무 많아서 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뭐 욕한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본질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착한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욕좀 하면 어때? 나쁜 의도로 욕하는 게 나쁜 거지. 끈다. 결정장애 고민이야. 진로 고민 못하고 망설여진다. 저 그럴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친구 한명 있죠? 결정장애. 아,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냐, 짬뽕. 아, 어떡하지? 너 짬뽕, 나 짜장, 가위바위보? 그 다음 나 거기에 따라요. 뭐 결정장애라는 거 없어요. 그냥 병신인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좋은 친구 사귀고 싶어요. 좋은 친구가 되세요. 위로 가서 제 댓글 좀 읽어줘요라고 칠 시간에 니가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친구랑 약속만 잡고 안 만나는데 꼭 만나야 할까요? 아니, 걔랑 친구 안 해도 되면은 만나지 마세요. 뭘 끄지 마, 이 새끼야, 끄죠. 잔다.